보니까 기존에 이미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 내용, 그 틀, 그 기준 위에 복음을 이렇게 엎은 거예요. 엎은 거. 그러니까 문의는 복음인데 왜? 그래도 뭐 다락방 접한 지 10년, 15년 됐으니까 문의는 복음이에요.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미국 가서 알았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 다락방 교회 있거든요. 많습니다.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LA는요. 다락방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이민교회를 가보니까요. 이분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복음 만나서 다락방 하는데 실은 뭡니까? 그 전에 이미 잘못된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율법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엎어놨어, 엎어놨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인데 실제 그 속에는요, 복음 아닌 거예요. 그 심지어 뭐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가정이 하나. 그 가정이 왜냐면요, 그 가정이 무려 그 가정에서 8명이 나와요. 어머니, 아버지, 본인, 아이들 다 합치니까 여러분 3, 40명 되는 교인 중에 한 가정이 7, 8명 나오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왜? 이민교회는요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은혜 못 받고 시험 도니까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가 목사님 월급 주는데 왜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11조 얼만큼 하는데. 그렇죠. 8명이니까 11조를 몇 명이 하겠어요. 그럼 그게 교회 전체 예산과 이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목사님 월급 준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 먹여 살린다는 거지. 우리 가정 안 나오면 어떻게 된 줄 아냐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야. 야, 나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난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본 거, 미국 가서. 아니, 다락방 교회인데. 그래서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말은 다락방 교회인데, 그 신앙은요? 완전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우리가 이번에 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했을 때 또 이거 위에다 뭐 이제 메시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이게 지금 핫하잖아요, 그죠? 사실 별 내용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첫날 교육훈련국에서 강의 올렸어요. 그거 보셨죠? 조회수가 3,600개 올랐어요. 777 망대 얘기도 안 했는데, 그죠? 제목만 보고, 777 하는구나 싶어서 첫 주에 뭐 했습니까? 메시지 정리했잖아요. 원단 말씀 그거 했는데 그 777 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 다들 보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바쁜 시간 내서 들어와 봤는데 777 얘기 안 하고 다른 메시지 하니까 얼마나 욕하면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복음 아닌 율법, 종교, 세상적인 것, 오만 것, 이만 것 딱 꽉 차있는 여기에 또 뭔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망대, 내 안에 먼저 견고한 진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무너져야 될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가 있다니까요.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따로 부르신 거예요. 왜? 아니, 이왕이면 예루살렘 그 사는 곳에서 하면 얼마나 모이기도 쉽고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감람산, 산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왜? 산에 와서 완전히 집중해서 먼저 이거를 발견하도록. 이걸 발견해야지 내 안에 뭐가 무너져야 될 것인지, 내 안에 무슨 잘못된 망대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집중할 때 보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틀린 망대, 틀린 기준, 틀린 잣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복음에 집중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 내 안에 잘못된 기준이 있구나, 내 안에 틀린 게 있구나. 집중할 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40일 동안 집중시킨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40일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중요한 망대를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곱 망대, 7망대, 이 일곱 망대가 뭐냐면 사실 오직의 망대입니다. 이 오직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유일한 망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망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습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우리란 말은요.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근데 참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복수인데 히브리어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죠? 그 어머니 하나 어머니 귀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봐라 우리가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단수로 해야지 왜 복수 우리 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만드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 꼭 못한 사람들 이단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는요, 복수지만은 히브리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한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삼격을 가진, 세 격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란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나서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에게 다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을 누가 관리했습니까? 아담이 혼자서 다 관리했습니다. 다 컨트롤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 주말에 농장 많이 한 텃밭 그 조그만 텃밭 하나도요 각국이 죽으려고 하는데 아담은 어마어마한 그 에덴 동산 동물 식물 모든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그걸 다 관리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어떤 분을 주장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의 천사와 맞먹는 능력을 주셨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다 컨트롤 할 수 있겠냐.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형상 속에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생영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생기만 하나님의 기운을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 코 속에다가 후 하고 기운을 불어넣었는데 그 기운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코로 숨쉬는 거예요. 코로. 창조 원리입니다. 코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서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선악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어서 생명나무.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내 생명의 내 근원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삶을 살았던 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니까 죽음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상의 천국인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았다니까. 이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속에 심어주신 가장 근본의 본질의 망대였다는 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근본의 망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 어마어마한 창조와 생명과 능력의 모든 망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바로 구원의 망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죠? 구원은 회복입니다.
물론 예수 영접하고 한 거 맞죠. 그러나 이 구원은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이죠? 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상태, 이 근본의 상태, 이 본질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망대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 이 구원은 뭡니까?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해방입니다. 해방. 어떤 해방입니까? 삼저주.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뭐죠? 예, 사탄. 그리고 심판, 지옥 권세. 아담의 후손이라면 절대 빗겨날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탄과 어마어마한 이 심판과 지옥 권세.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뭡니까?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온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더 이상 심판 없어요. 더 이상 지옥 권세 없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저기 어디죠? 국민대학교 근처에서 우리가 지역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들하고. 그 지역 캠프 하는데 이제 그 골목골목 다니다가 초등학생 한 명만, 초등학생 한 명. 한 5학년, 6학년 돼 보여. 여자아이인데. 그 걔 붙잡고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가족 전체가 다 절에 다닌대요. 그 내가 너 그럼 혹시 천국 갈 수 있겠니라고 물으니까 저를 뚝 쳐보면서 목사님 저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 보통 아이들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누가 그 얘기합니까? 자기는 지옥 가는 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아 전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간다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 불신자도 죄를 안, 죄가 무섭단가 그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뭡니까? 모든 심판, 재앙,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야. 완전히 더 이상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받다 보니 여러분 길에서 주운 돈 어떻게 하죠? 그걸 막 꼬이고 아껴가지고 막 간직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막 쓰죠. 막 쓰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노가다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노가다해가지고. 그 돈 막 씁니까? 막 쓸 수 있어요? 못 써줘.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어떻게 막 씁니까? 구원 공짜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어쩔 때는 좀 구원 공짜로 하지 말지. 그래야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뼈저리게 느낄 텐데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막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사람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지금 내가 현재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재 문제, 더 중요한 겁니까? 앞으로 미래에 찾아올 미래 문제까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문제가 끝이 안 났어. 뭡니까?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니 주인은 다 끝냈다고 했는데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해결이 안 됐어. 아직까지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아니 다 해결하고 다 끝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답이 나지 않고 결론 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 찾아옵니다. 요거 해결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문제 찾아옵니다. 그럼 평생 뭐 하다가? 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결론되어질 때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럼 돈이 있으면 자유합니까? 시간이 많으면 자유해요? 아닙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렇게 살만한데도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다니까요. 자유.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봐요. 없어도 좋고 할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건강 있으면 감사하죠.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유.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다 괜찮아. 이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이 넘쳐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탄 결박? 물론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갈보리산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잡으면요, 사단이 알아서 저절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근본망대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다윗만큼 많은 역경 겪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충신들이 다 등 돌리고 다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누구? 아들까지도. 그 장남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 등에다 칼을 꽂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천만이 나를 다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을 버려도, 이제 그 심정, 아, 이 일을 겪고 얼마나 다윗이 마음 아팠을까. 아니, 남이 배신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얼마나 마음에 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윗은요, 늘 이 구원의 망대 굳건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시편 고백, 150편 가운데 75편은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 시편의 고백들 보십시오.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넘쳐나잖아요. 유일한 망대,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의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양자.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당연히 아버지께 누구 거죠? 아버지께 내 거잖아. 내 거. 그리고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그렇죠? 아버지 거도 내 거. 내 거도 원래 내 거. 다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 아버지가 백만장자면 구제사 누구 됩니까? 이건이 죽으니까 보세요. 23조 원. 다 누구 겁니까? 그 자녀들 거잖아요. 물론 뭐 상속세를 뭐 십몇조 원씩 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절반 날라가더라도 십몇조 원이 자기 거잖아. 자기 거. 왜? 아버지 상속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우리의 권세.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도 있죠. 어떤 권세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 우리의 소속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 시민권. 이게 우리가 소속돼.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보좌라는 거. 보좌, 보좌의 축복.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 전에 먼저 가장 이 근본의 망대,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먼저 내 안에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망대 모릅니까? 그렇죠? 우리 표 다, 표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표에 내용 다 있습니다. 성경구절 다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고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게 흔들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흔들려버리면 근본이 흔들리는 건데, 우리 다락방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메시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메시지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메시지 더 많이 합니다. 훈련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왜 떠납니까? 왜 무너져 있습니까? 메시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흔들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곱 망대가 무슨 방법이고 비법이고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걸 먼저 내 안에 경고 세워.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잖아요. 이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뭐 더 좋은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곱 망대. 이 유일한 망대 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곱 망대. 이 일곱 망대를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내 속에 이 일곱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120명을 불러서 집중하는데 왜 40일이 걸렸느냐? 여러분 흔히 뭐 40일 많이 하잖아요. 지역에서, 교구에서. 그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기준은 아닙니다. 왜 그럼 왜 40일 걸렸느냐?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이게 미션이 될 수 있도록 개인화시키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일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일곱 망대가 내 속에 완전히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 어느 정도로 어디에 있든지 이 일곱 망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를. 그 우리 일곱 망대 중에서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하나님 속에 세 가지 격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그 삼위가 일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제 금요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라고 했습니다. 태초.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태초가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이 뭡니까? 시작이란 거, 시작. 그럼 이 태초의 원뜻은 뭐냐면 근본,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빛이 있어 하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7번인가 9번 나옵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 태초에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 출발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모든 시작 출발점, 여러분 사역과 직분의 모든 시작과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입니다. 구원사역, 구속사,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하셨죠? 딱 하나잖아요.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가나안 땅 가라. 왜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게 구약 성경,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신약, 구약 다 합치면 뭡니까? 구원. 구원. 그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구원자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셨죠. 실은 하나님이신,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한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대입니까? 무슨 망대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통로가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눈을 열어보니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 주변에 보니까 24보좌, 즉 24장로가 딱 서 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가 그 보좌 둘레 딱 서 있고 또 그 옆에는요 일곱 등불을 들고 있는 영, 천사들이 있고 그게 보좌를 본 거예요, 직접. 하,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그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좌라는 건 뭐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중심 센터를 보고 우리가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그 천국의 보좌가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 안 믿으니까 계시록에 보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이 보좌를 본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어.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바울한테 돌 맞아 죽은 사람.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이 보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했잖아요. 그 하늘 천상에 어마어마한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임한 보좌, 여러분 가정에도 이 보좌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 보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좌를 통해서 세 번째 망대가 뭐죠? 우리에게 뭘 주셨죠? 다섯 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력입니다. 세 가지 시대를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대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보좌의 능력 가운데 오력을 힘입게 되면 과거를 살리고 오늘 현재를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또한 3시대는 뭐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이 3시대를 살릴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망대는 뭡니까? 우주의 힘. 우주. 즉 무한세계의 힘입니다. 무한세계. 영적 세계가 무한세계잖아요. 이 우주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주의 힘이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란 말은요. 단순히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카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에어. 공기, 공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지상. 이 지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럼 천상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고 그럼 그 천상과 지상의 사이 중간이 뭡니까? 그게 공중이라고 생각해요. 공중. 그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 천상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이 공중을 잡고 있다. 맞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 공중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 세상과 지구촌 전체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우주의 힘. 이거 주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메시지 777 하기 전에 이거 했을 때요. 우주 힘 그러잖아. 유 목사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무슨 명상 단체도 아니고 무슨 우주의 힘까지. 근데 그 이걸 딱 좀 묵상하고 또 목사님 계속 이 메시지를 계속 하셨잖아요. 이걸 조금 묵상하고 나니까 아 그렇다. 진짜 우주의 힘. 아니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우주의 힘, 무한세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누가 먼저 불신자들이 먼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명상하는 사람들, 3단체. 3단체가 먼저 눈치채고 이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면서 이거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중요한 건요. 이상하죠. 귀신형 받은 사람들이 더 눈치채고 빨리 다 가져가 버린 거지. 사실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주의 힘. 여섯 번째 망대는 뭡니까? 12DIP입니다. 이 12DIP는 뭡니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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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가기 전에 우리는 막 애굽에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총리가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돼야지.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기 전에 미리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과 저라는 거 이미 언약 딱 붙잡았습니다.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요셉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복음의 언약이 있으니까 물론 좀 힘들긴 하겠죠.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막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감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요셉 속에는 이미 확실한 CBDIP가 있기 때문에 감옥 괜찮아요. 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미리 다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근데 우리는 꼭 닥쳐가지고 그 시간표에 뭔가 막 응답받으려고. 아닙니다.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CBDIP입니다. 가나안 땅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열심히 정복 전쟁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겁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 했습니까? 네 발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주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미리 다 주셨다니까요. 그럼 가나안 땅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확인만 하면 돼. 확인. 누리고 확인하고. 그러면 신앙살이 너무 쉽고 재미나는 거예요. 그 신앙살이 왜 어렵습니까? 그거를 닥쳐서 그 시간표에 그걸 막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애를 쓰고 막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누리는 거,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CBDIP라니까. 이걸 여러분 딱 망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망대 뭐죠?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237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뜰. 뭐죠?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서밋. 뭐 랩런트지만. 예, 서밋.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이, 아이고 목사님 이 세 가지 뜰은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맞죠. 교회 성전이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성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세 가지 뜰에 응답 받으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내 안에 먼저 이 세 가지 뜰이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이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먼저 실현되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게 세 가지 뜰의 축복입니다. 요게 이제 일곱 방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망대를 뭐 해야 되느냐? 개인화해야 돼요. 개인화란 말은 이 일곱 망대가 오직이 되는 거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오직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오직은 뭐죠? 술입니다. 오직 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제가 수원 사역 갈 때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수원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거든요. 대낮인데도. 그 제가 신방 갔는데도 얼굴이 벌게요. 오전 11시에 신방 갔는데 얼굴이 벌게서 막. 그 제가 술 한 잔 따라줬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 술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연장. 계속 먹다 보니까 위에 빵꾸가 났어. 응급실에 실려갔어. 실려가서 위 세척하고 막 다. 치료받고 이제 나왔는데 뭐 했느냐? 또 슈퍼에 들러가서 까만 봉지에 뭐 샀을까요? 네, 소주 사가지고 집에 들어. 뭡니까? 그걸 보고? 아, 그런데 오직을 붙이려고 하니까 좀 그 시기 하죠, 그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게 그 사람한테 오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이거 여러분 유목사님이 한 메시지입니까? 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먼저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걸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게 뭐 유목사님이 뭐 메시지를 했고. 아니에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유목사님 아니라 그분이 더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오직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 개인화를 하면 쉽게 뭐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거, 내 거. 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일곱 망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있죠? 기도문도 있고 자료도 있고 유튜브 영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 시간짜리 기도할 수 있는 영상도 다 있어요. 유 목사님 직접 하신 거. 그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됩니까? 이게 내 거예요? 그 유 목사님 거지. 내게 돼, 내 거, 내 거. 일곱 망대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곳 어디입니까? 예? 예, 은행. 그 은행 중에서도. 그죠? 왜요? 그 가면 돈 찍는 기계가 있어. 돈 찍는 기계. 아예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정 다가오잖아요. 설날만 되면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은행 사진 그 영상 나오면서 막 돈 탁 새 돈 찍어내는 거 막 이만한 막 카트에다 막 돈 찍어서 막 가는 거 보면 야 저거 우리 집에 보내주지 마. 그런 거 항상 세뱃 때 설날 때 나오잖아요 뉴스에. 여러분 그 수많은 돈하고 그렇죠? 개인화는 뭡니까?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냐는 거. 아니 한국은행에 수백조 원 있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상관 있는 돈은 뭐죠?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 있냔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그게 진짜 내 돈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고 막 내 여러분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유튜브 들어 자료 카톡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일구망대 왜 하느냐?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 거로 만들 거냐? 그걸 뭐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가 되어져야지 뭡니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각인. 각인이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묵상. 오늘은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성삼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실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보자. 저는 이거 말씀 계시록 읽으면서 와 글만 읽어도 막 엄청나잖아요. 그 하늘의 천상의 보좌가 주님이 앉아 계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보좌가 어디예요? 저 천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속에 이미 보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해보면 이게 자꾸만 내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금 뭐 강의 안에다가 막 깨알같이 적었죠. 물론 안 적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 개인 시간에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 새벽의 아침에 말씀을 그 읊조린단 말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 그래야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반복. 반복하세요. 반복.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기억력이 안 좋고 뭐 들으면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복 안 해서 그래요. 반복. 반복해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반복하면요. 새겨집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 5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 막내가 중간에 777 기도하는 엄마랑 같이 하는데 엄마가 중간에 내용이 좀 약간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거기 얘가 중간에 다 얘기해요. 그 갈보리산, 감남산 다 얘기해 줍니다. 10가지 비밀, 흐름. 아니 5살짜리가 어떻게 매일 하니까. 엄마랑 같이 매일 듣기만 누워서 듣거든요. 듣기만 하는데도 내용을 다 알잖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네, 안 해서 그런 거. 안 해서. 안 해서. 하, 예? 아, 네? 네? 그래서 호흡기도 하라잖아요. 호흡기도. 뇌를 살리는 호흡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각인된 것이 반드시 여러분 뇌 속에 들어갑니다. 가요. 그 사실 이성균 씨는요 마약이 중독이 아니라 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연예인들 왜 못 끊죠? 못 끊 절대 못 끊습니다. 왜? 뇌에 박혔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실 뭐 심리치료 다 받아보십시오. 그때는 조금 돼요. 돌아보세요. 또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빼냅니다. 뇌에 박혀버린 거예요. 각인입니다. 그래서 묵상인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뇌 속에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이 묵상이 어마어마한 여기서 어마어마한 능력. 그 불신자들은 이 묵상이 아니고 명상만 해도 귀신하고 통하고 영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 일곱 망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묵상이 기도잖아요. 결국은. 그럼 뇌에 들어간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집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진 거는 이제 영혼까지 가는 거죠. 보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일곱 망대를 여기 한번 담아보세요. 어떤 문제, 어떤 환란,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이 망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디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걸 어릴 유대인들이 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걸 했으니까 지금 세계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이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내 안에 각인시키고 나의 내 속에 영혼 속에 담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노벨상 나오는 거예요. 노벨상. 이게 들어가니까 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마어마한 천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다 뺏겨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곱망대 내 안에 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란 말은 또 무슨 의미죠? 결국 24를 얘기합니다. 24, 24. 개인화란 말은 24. 그럼 아침에 눈 떠서 막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한다. 그 말은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24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얘기한 삶. 일하면서,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하루 종일 내 삶 속에서 일곱 망대가 나에게 누려집니다. 순례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초창기 초기 때 그 순례자들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덥고 힘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이거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24 뭡니까? 아침. 이제 아침을 바꾸세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저는 어떻게 하냐?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물론 일어나서 좀 이렇게 좀 추스리고 앉아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딱 눈 뜨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거 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여유가 있을 때는요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 생각, 영혼,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내 속에까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좀 있을 때는 길게, 또 급할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누워서 침대에서 아침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정말 이 일곱 망대를 오직 붙잡고 그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루를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출발 안 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급하게 바쁘게 준비해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 힘든 광야길을. 그래서 아침.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이거 조금만 습관되면 됩니다. 습관되려면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아침. 밤. 밤에는 더 좋아요. 왜? 밤, 아침은 그래도 좀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근데 밤에는요? 그래도 나름 좀 조용한 정적인 시간 가질 수 있어요. 밤에는. 그 밤에 뭐합니까? 일곱망대. 아침에는 좀 내 자신에게 좀 충만케 하는 그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깊은 기도. 이 일곱망대를 붙잡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꼭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좀 깊은 기도. 여기에 좀 플러스 메시지 붙잡으세요. 메시지. 그래서 올해 주신 뭐 장막터, 또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많잖아요. 그 메시지 붙잡고 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럼 아침에 이렇게 하고 밤에 하면 나머지 중간은 뭡니까? 다 오후 낮 시간이잖아요. 아침과 밤 사이는 다 오후 낮 시간입니다. 이때는 뭐합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사람 만나고 미팅 보면서 업무하면서 뭐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곳에 이 일곱 망대가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이 이 속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화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먼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나 777 훈련반 참석했어. 거기서 어땠다고요? 이거 안 해도 영상 찍어서 다 올리잖아요. 그럼 영상 보면 되지. 왜 굳이 토요일날 이 오후 이 힘든 시간에 왜 옵니까, 여러분? 이걸 내 거로 개인화 완전 만들어. 그래서 이번에
이 일곱 망대가 여러분에게 진짜 오직의 망대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